제가 이제 속초에 오게 된 거는 유방암. 유방암의 2기, 병원에서는 2기라 그랬어요. 또 우리 사위가 또그 충무로의 제일병원에 내과의도 있었고.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유방암이 2기인데, 그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완전히 절개를 해야 된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지. 그래서 이제 절개를 그러면 하겠다. 대신에 그 성형 수술을 해서 복원을 해달라.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열었는데 2기가 아니고 병원에선 2기라 그랬어요. 근데 열어보니까 이제 림프에 다 전이가 돼서 겨드랑이 여기 이제 림프선을 다 떼어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. 근데 안 받겠다는데 받아야 된다 그래요. 그 병원에 닥터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한 결과 이제 해야 된다. 그래서 안 하겠다고 우기다가 이제 했어요. 어쩔 수 없이 경제. 그래서 두 번을 하고 보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할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와닿았어요. 그래서 두번 하고서는 안 하겠다. 의사분들이 모두 다 해야 된다고 그러죠.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는데 왜 그러냐. 나 죽어도 안 한다. 그래서. 그리고 이제 안 하고 약을 지어주는 것도 집에 갖고 와서 다 버렸어요. 예, 버리고 그냥 이제 그 식이 이제 요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왜저 수서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주는 항산화 예, 주스 그거를 5년 동안을 제가 좀 이렇게 공수를 받아서 이제 계속 먹었어요. 프랑스에서 이제 그걸 제조해서 보내주는 거를 그걸로 먹고 집에서 이제 식이 요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별탈 없이 지금 5년, 6년, 지금 7년 차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또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사위가 이제 그 차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차병원에 이제 그 암센터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그 CT 하는 거 있죠. 뭐 조영주상과 맞고 하는 거를 어디에 뭐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. 그런데 예약을 하고 왔는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. 왜냐면은 이거 해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또 항암 치료를 받을 거 아닌데 내가 굳이 또 이거를 왜그 조영주상과 뭐또그 비치는 주사 맞는 거 있죠. 그걸 한번 맞아봤기 때문에 기분이 어떤지 알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안다고 해서 내가 항암 치료를 받을 거 아닌데 안 하겠다. 차라리 모르고 그냥 뭐 건강하게 기분 좋게 살겠다. 이렇게 하고서는 취소를 했어요. 얼마 전에, 단한달 전에. 그리고 있던 차에 이제 그 우리 또 우리 테르바움에 또 이제 여기 에덴, 백트 에덴에 와서 이제 치료를 이제 완전히 뭐 거의 완벽하다 정도로 훌륭하게 치료가 됐더라고요. 척추암이 여기, 척추암이 아니라 여기 암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좋게 이제 뭐 우리를 이제 인도를 해서 와서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마음의 결정이 되더라고요. 우리도 한번 와서 해보자.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됐어요. 와서 보니까 너무 진실되고 원장님이나 그 가족이야 모든 분들의 그 진실한 그 기도 덕분에 이렇게 인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마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 항암 치료 다안 받고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전에는 항상 까만 옷을 입었었어요. 항상 까만 옷이 날씬해 보이고 또잘 입으면 세련돼 보이고 뭐 하니까 깜정 옷을 주로 입었는데 아프고 나서 거울을 까만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. 예. 그래서 아니다. 생명의 색인 초록색과 빨간색을 주로 입어야 되겠다. 이렇게 하고서는 빨간색 안 입던 빨간색을 찾아서 아니면은 검은색에 빨간 콤비가 들어가거나 초록색이 있거나 이런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까 재현아, 너참 괜찮다. 이제 예, 앞으로는 그렇게 좀 밝게 예, 하자.
밝나 있고 밝게 있고 있는 거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. 그러니까 기분도 좋아요. 그러면 이제 또 아무래도 마음이 우울하잖아요. 우울증도 오고. 그래가지고 이제 강아지도 한 마리 사서 이제 그 애가 그 강아지가 지금 저하고 이암 세월이 나이가 같이 가요. 지금 이제 7살 됐어요. 그리고 이제 밤에도 이렇게 사람이 웃으면 이렇게 엔돌핀이나 좋은 물질이 나온다 그러는데 잘 웃어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도 거짓으로라도 웃으면 뇌가 뭐 웃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길래 그냥 누워서 잘 때도 그냥 이렇게 입꼬리 올리고 그냥 입꼬리 올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기분이 또 그런대로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이 저절로 이렇게 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자기 전에는 입꼬리를 좀 이렇게 한 번씩 올려서 예. 웃고 있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좀더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아마 지금 2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정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또 가족처럼 생각도 들고 자주 다녀갈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효험을 본게 있는데, 우리 남편은 여기 와서 제가 여기가 아프다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. 5년 동안 제가 말을 안 했어요. 왼쪽을 수술하고 났는데 여기가 항상 쥐가 올라요. 이렇게 누우면은 뻐근하게 우리 다리 주얼로 이렇게 힘들듯이 쥐가 올랐는데, 그러면 이렇게 몸을 흔들고 또 이렇게 쥐가 또 이렇게 흔들고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자고 그러는데 그게 심할 때도 있고 약하게 올 때도 있는데 닥터한테 물었더니 담당 그 암수술 닥터한테 물었더니 모르겠대요.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뭐 남편한테 얘기해서 뭐해요. 소용이 없지. 또 괜히 뭐 괴롭게 하기만 하는 거고.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이제 혼자서 뭐 그렇게 견딜 만은 하니까 뭐갈때 되면 가겠지 하고서는 그냥 참고 살았는데 여기서 수술하면서 더 심하게 오는 거예요. 누웠더니 막 심하게 와가지고 여기 부항에 뜸뜨면서도 막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겠다. 5일을 그렇게 하고 6일째 되는 날 월요일 날 그러니까 월, 화, 수, 목, 금하고 이틀 쉬고 월요일 날할때 약하게 와요. 약하게 와서 이거 효과 있나? 오늘 괜찮지? 그래. 다음날 또 7번째 하니까 안 와요. 그러고는 안 왔어요, 지금. 밤에 잘 때도 편안하고. 예.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는 제가 예, 여기 와서 경험을 한 치유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예,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. 저도 치유된 걸 얘기를 안 했어요. 제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한 10년 동안을 약을 먹고 지냈어요.